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전 세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1년 동안에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기쁨으로 읽을 것과 지금까지 읽은 것과 이런 합해서 그냥 하느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심카 토라입니다.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를 장사했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 같다는 기업이 되었다. 이게 토라가 그들이 풍족해야 그들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토라 연구를 가능케 한 그것은 참 위대한 것이다. 세겜에서 하몰 가를 그냥 완전히 그 망하게 했는데 앞장섰고 요셉을 파는 데에도 앞장섰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러한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신명기 33장 내용은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내용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도 있었고 또 엘리야도 있었다. 마지막 가시면서는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는 열두 지파를 앞에 놓고 축복하는 그것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보는데 아마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얘기를 하는 그 모세 영적 수준으로 보면 가장 사람으로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는 그를 통해서 또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지난 40년 동안 있었지만 마지막에 최고의 의인으로서 또 최고의 축복을 열두 지파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일렀으되 여기에 모세가 한 이 축복을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하고 그래서 책임, responsibility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두령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축복을 보면서 각 지파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지금 큰 덩어리 안에 땅에 흩어져서 사니까 첫째로는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갓지파,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쪽으로. 그럼 본토보다 더 넓다고 할 텐데 거기는 그리고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전쟁을 해오고 침략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사람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서 자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서해안 그리고 남쪽, 저 북쪽, 그래서 북쪽의 단 같은 단지파는 북쪽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가지만 북쪽으로 배정을 받을 텐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지금 대항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그리고 남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그냥 땅이 너무 척박해서 농사를 지어도 잘 못 짓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는 여기 보면은 뭐 아셀 지파라든지 또는 다른 지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땅이 비옥해 가지고 전국 다른 지파들 다 이렇게 음식을 공개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토산물을 사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심카 토라, 그래서 토라 전체를 다 읽고 마지막 날 이 33장하고 34장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 토라를 안고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것을 심카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지 그냥 읽었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책 한 권 떼었다, 그래서 책거리 한다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진짜 창조로 붙어서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전 세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1년 동안에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기쁨으로 읽을 것과 지금까지 읽은 것과 이런 합해서 그냥 하느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심카 토라입니다.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99%나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주셨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역사가 진행되도록 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본체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심카 토라에는 그 책 읽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실체가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4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이 랍비들 가운데 아주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랍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 3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는, 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그 땅,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땅을 다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모세가 아직 그 분배는 여호수아 그 장에서 나누고 그래서 그때 결정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고 또 이 축복 가운데 그것을 얘기를 다 했을까,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거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 9절부터 나머지는 모세 이후의 글을 지금 4절을 더 추가해서 썼지만, 그런 얘기가 되지만 34장 6절에 보면 장사되었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제기동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를 장사했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 같다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그렇게 이제 랍비 해석하는 랍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그 내용을 1절부터 8절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술람 장로님 얘기는 그것은 모세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좀 세우신 선지자로서 될 일을 다 알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가령 뭐 람반 같은 그런 학자는, 토라 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여기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기를 보면은 약간의 이 천사들을 데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우신 이 법, 하나님의 법, 또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만약 뭐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귀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간의 천사들만 데리고 이렇게 오신 것이다. 참 하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러한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니까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듣고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그래서 잘 지키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 전체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항상 받들어서 자자손손 그대로 연구하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게 토라가. 그러면서 6절부터서는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루벤, 지금 큰아들로서 이 야곱이 처음에는 그 질책을 하는 그런 것을 창세기 49장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회개도 했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그런 모범된 큰아들이었는데 근데 모세가 보니까 그 후손들이 흩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숫자가 죽어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살고 죽지 않냐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번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루벤에 대해서는 그런 축복을 했고 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이 나와서 전체 하나님 주신 땅을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아니었지만은 크게 다윗 때 땅을 아주 크게 정복한 그런 것을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레위에 대해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패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마사에서 바위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을 그때에도 레위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은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두 번을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하는 그런 때에도
레위는 거기서 다투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참 성실한, 그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 사람을 치고 다 벌을 내릴 때 그때에도 공정하게 부모를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법에 어긋나게 하지도 않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장애가 되지 않게 이렇게 좀 바르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땅을 분별받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면서 거기서 좀 법을 가르치고 주의 단위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경건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유익하고 또 그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들도 레위 지파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별받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가난한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토지에서 조금만 이렇게 갈거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섬길 때 더 영향력 있고 더 거룩을 유지하더라. 이것이 랍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자기 앞도 가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고 이런 것이 어렵다. 참 너희들은 농사 안 짓고도 풍족하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풍족해야 그들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 가령 뭐 고라 같은 자가 일어날 때는 그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대적하지 못해. 그것이 또 좀 예가 돼서 그렇게 레위에 대해서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이제 랍비들 생각에는 베냐민은 열두 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 땅에서 태어난 자라고요. 그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노년의 아버지를 항상 참 봉양을 해서 아버지 그 야곱이 참 베냐민을 의지해서 항상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동행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잘 돌봤고 의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 때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베냐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이 받은 땅에 결국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곁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 820m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그런 산지에서 쳐다볼 때 어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축복을, 정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좀 애굽도 살리고 그때 당시 여러 나라를 살리고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살린 그런 것으로 아주 큰 축복을 여기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불론과 납달, 이사갈. 그래서 스불론은 해양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이사갈은 그렇게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와서 토라 연구를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이사갈이 형이지만은 스불론을 먼저 앞세워서 토라 연구를 가능케 한 그
그것은 참 위대한 것이다. 돈 없으면 어떻게 토라를 연구를 하겠느냐. 항상 토라를 연구하고 진리를 캐내고 그것을 또 지원을 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고 축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모델이 되는, 그래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귄 사람들을 이제 배 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에, 산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게. 이사가는 특별히 재능이 있어가지고 토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 이사갈 출신이 많이 배출이 되는 대학자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계산도 잘해서 어떤 달력을 쓰니까 해가 아니고 달을 중심으로 헌 달이기 때문에 13년마다 달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 봄에 6월절이 항상 봄에 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대로 따라가면 이 6월절이 겨울에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걸 계산한다든지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또 안식일 그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사갈. 그런 너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라, 장막에서 토라 연구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내용들. 갓에 대해서는 아주 용맹한,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좀 잘 지키도록.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주 용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왕이 누구지요? 시원왕과 시원과 옥. 두 왕을 쳐서 물리치는데도 앞장을 섰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와서 여기에 살겠습니다. 분깃으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 세운 자, 법 세운 자가 누구지요? 법을 세운 자의 분깃으로 해. 모세가 거기 모압 땅에 장사될 것을 알고 거기를 특별히 달라고 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단도 아주 용맹스러워가지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의 후예 중에 누가 있지요? 삼손이 단의 후손이고, 또 좀 안 됐지만은 단이라는 단에서부터서 요단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 땅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 그 후손 중에 여로보암이 여기다 북쪽에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 거기에 내려가지 않고도 너희도 여기서 해라, 그렇게 참 잘못된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것도 나옵니다. 납달리어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 특별히 왜 아들이 많다고 그랬을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셀 지파에는 예쁜 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그 복을 남했고,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석유도 또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또 그 땅에서 많은 그런 뭐랄까 곡식이나 중요 생산품이 많아서 왕에게까지 진수 올라가는 그런 것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철과 놋, 동이 있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문빗장을 세워서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는 그런 일도 감당하도록.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왜 뺐을까? 세겜에서 하몰 가를 그냥 완전히 그 망하게 했는데 앞장섰고,
또 요셉을 파는 데에도 앞장섰고, 그리고 발람의 꾀에 의해서 그들이 시므온이 거기에 앞장서서 시므온 지파에 그 좀 두령이 가서 또 나쁜 짓을 했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많이 그때 죽고 숫자도 적었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적었고, 그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다. 땅 분배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유다의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흩어져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어느 랍비의 해석으로는 그가 유다 지파에 강한 데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것을 배우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것을 좀 사전에 알고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거하게 하면서, 좋은 지역에 거하게 하면서 나중에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자. 세상에 어떤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법을 주고 또 방패이시고 또 방패로서 지켜주시고 또 반석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대적이 내게 복종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참 대적이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 이스라엘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러니까 이미 분배를 받을 땅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자세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셔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잘 보게 하셨다.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영어 번역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하셈, 여호와의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키스로 이렇게 이 그 형 아론이 죽을 때와 같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고,